이제 노타의 4보를 배워볼게요. 노타의 4보는요. 자, 예. 남성이 밀었다가 땡겨요. 밀었다 땡기면 여성은 셋, 넷. 이렇게 돌면 돼요. 셋, 넷에 회전을 하시면 돼요. 다시. 남성이 밀면 오른발이 후진하고 왼발이 전진.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이 전진해서 넷.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넷,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자, 오른발 후진. 이건 노타리 4호예요. 셋, 넷. 후진, 전진, 돌고, 넷. 하나, 둘, 셋, 넷. 남자가 밀어요. 이렇게 오른발이 이렇게 이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붙이 노타리 때부터는 붙이는 발이 없어요. 여성은 자 하나 둘 이렇게 다 걷듯이 이렇게 뒷발 앞발 셋, 넷 뒷발 앞발 셋, 넷 이렇게 또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노타리 잡고 요거는 사실 간간이 양용으로만 쓰시고 계속 많이 쓰 양게 중간중간 살살 끼고 요거를 계속하게 되면 굉장히 어지럽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스핀에 쓰여지는 발거든요. 계속 연결해서는 안 쓰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이 노타리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외우셨나요? 자, 오른발 뒤, 왼발 앞, 뒤, 앞. 이렇게, 오른발, 왼발, 셋. 네, 다시 자 오른발 뒤 왼발 요건 하실 줄 아시죠? 자 따라하세요. 이렇게 왼발 오른발 셋넷 하나 둘셋넷자 오른발이 뒤 왼발이 앞예 그다음에 오른발이 높고 이 발은 한 발로 쉬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돼 있고요. 홀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기본 그냥, 요거 홀드하기 전에 한번 기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오른팔 나가서 오른팔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으로 여성을 한번 이렇게 밀게 되면 여성이 뒤로 후진이 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또이 프레임이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이 견인차 연결처럼. 견인차가 후진하면 후진하고 전진하면 전진하는 것처럼 이쪽 팔이 연결이 잘 돼야지만 서로가 맞습니다. 리드가 됩니다. 여성분도 이쪽 팔에 긴장을 하시고요. 자, 한번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했을 때, 그리고 둘 때는 또이 팔을 땡겨가면 돼요. 몸통으로. 자, 둘, 그 다음에 셋, 또 땡겨가고, 그 다음에 넷, 돌려주고. 예, 요, 셋, 넷이 중요해요, 다시. 자, 천천히, 더 천천히 해보라고 했는데, 자, 밀고, 땡기고, 또 땡기고,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또, 밀고, 땡기고, 또, 셋. 아, 셋에, 분명히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셋에, 중심을 잡고, 셋에, 넷. 예,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게, 이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셋, 넷이 돼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셋 발을 정확히 중심 잡고 회전하는 걸 정확히 해주셔야지, 예, 이 노타리 스텝도 완성이 됩니다. 리드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셋, 넷 보셨죠? 요것도 보실게요,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이거 그렇게 큰 힘이 많이 안 필요해요. 큰 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몸통만 신경 쓰시면 돼요. 손끝에 막 뭐 어렵게 신경 안 쓰면 되고요. 이제 양손으로 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양손은 더 쉽겠죠. 한 손보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어우, 예. 하나, 둘, 셋, 싹, 셋. 이 상태. 지금 여성발이 이제 서로가 다 이렇게 교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뭐, 하시다 보면 여성분이 발이 이렇게 피해 다니는 면도 계신데, 브루스는 서로 발을 피해 다니면 안 돼요. 서로 발이 교차가 되면서 진행을 해야지. 뭐 내가 발목감을 피해내면은 스텝이 엉켜요. 그러니까 자 밀고 당기는 거 두 개씩 나눠서 이렇게 자 하나 둘 시작 하나 둘까지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셋은 셋 나 이렇게 다리가 서로가 이렇게 교차가 돼야 돼. 셋 그다음에 이제 뒷발로 완전히 쓰신 거죠. 서로 체중이 이동이 돼 있어야 돼요. 여성은 오른발에 체중 이동이 돼 있어야 되고 남성은 왼발에 체중 이동이 돼 있는 상태에서 몸을 한번 남성이 리드를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예, 이렇게 돼야 돼요. 고개 순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 힘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발 체중 이동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 체중 이동이라는 거는요 한 발에 내 몸이 100%씩 옮겨다니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할 때 발 한 발 한 발마다 한번 발 100%씩 옮겨준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할 때 지금 체중이 한번 발 한 번씩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어도 될 정도로. 네. 들어도 될 정도로 하나 해주시고 또 둘. 또 둘. 둘. 둘 했을 때도 한번 발 들어볼까요? 이렇게 둘. 그리고 셋 할 때도 셋. 이 셋 발이 제일 중요해요. 셋 발일 때 이렇게 발 들어도 돼요. 이렇게 들어도 될 정도로. 그 상태에서 몸을 예, 90도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예, 그러고서는 예, 90도 체중 하면서 체중 이동 지금 했죠. 이제 아까 들어도 될 정도로. 예, 이게 리드의 원칙이고 브루스의 원리입니다. 다시 예, 천천히 보세요. 자, 체중 이동 100% 하고 또 옮겨가고 또 뒷발을 완전히 옮겨간 상태에서 회전. 그래서 옮겨서요. 예, 회전하고 옮기는 거 같이 하시면 돼요. 자, 몇 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100%씩 옮겨다녀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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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네. 자, 8시대 노트북 가고 음악에 가서 방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발부터 들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세.